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는 내가 노재단 수준에서 기쁨과 성소 지성소에 달라요. 뭐 좋을 때 기쁘고 안 좋으면 안 기뻐. 이건 노재단이요. 성소에 좀 들어가 버리면 범사 감사도 되구만. 지성소 들어가면 와 당연히 감사하고만 당연히 기쁨이 오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도 차 같으면 에쿠스를 타면 딛고 타면 흔들려. 불안해. 자체가 약해. 신앙이 딛고 신앙 갖고 있어. 흔들흔들하고 힘들어. 약해. 자체가 약해요. 에쿠스는 역시 비싸고 그런지 비싸가지고 든든히 잘 가.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그죠? 어? 뭐 성소 정도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그런 중형차가 되는데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뭡니까? 휘장이 찢었네. 신령한 자사면에 영의 사람이네 비행기 비행기 날아버려요 날아버려 천공을 천키로 날아버려 그냥 그래도 조용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온도계 온도 바로미터 어? 재잖아요 측량기 저울 저울을 달아보거든요 행동을 달아보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감사 찬송원에 사랑해버리네? 그 악한 사람을 그냥 품고 가네? 그러면 신령한 자죠. 그러면 영의 사람, 비행기 사람하고 훨씬 일을 잘하고 빨리 날리고 역사 나잖아요. 지금 문제는 내 영적 수준이 항상 기뻐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서 맴맞고 감사 찬송했네? 그것도 옥토밤이고 지진나 버렸네? 그건 완전히 신령한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최고 빠른 속도 비행기도 비행기 나름이요. 어? 완전히 이런 항공기가 들려요. 폭격기 아주 굉장히 다른 마 2.5, 3을 가본 비행기도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자도 수준이 또 달라요. 연계가 또 달라 버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여기 처음에 여기서 무슨 비행기를 무슨 차를 타고 가냐가 중요하다고 티코냐 에쿠스냐 비행기냐 세 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저쪽 가면 지성소 신앙이 갔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먼저 비행기를 잘 만들었어요 자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목표로 가지만 가는 코스 과정이 잘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하려 정고치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자 이 네 가지는 운전하고 가면서 이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이 세상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 마치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믿음을 이겨 이게 과정으로도 중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유혹을 유혹 갖지 말고 드려 복을 빌라 어떻게 악하게 된데 복이 빌어 감지입니까 이건 흉내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은 벗을 위해서 나중에 축복이 되니까 복이 와버렸더라고 이게 이제 그냥 되냐고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응? 삼천구사 가지고 사사주석이에요. 왕이 한 사람 주기 위해서 달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거기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굴 속에 숨고 도망다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지 않고 사울 죽일 수 있는 두 번 기회를 딱 주어봐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문이 어떤 데 들어가겠냐고 탁 복을 빚고 도망가고 됐다 됐다 나는 혼내쳐버렸다 사람을 깨버렸다 이겨버렸다 우리에게 찬스를 줘요. 그러면 다임 원수를 사랑이 돼. 홈런 쳐버렸다. 됐다. 너는 그래서 이겼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가 꿈에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꿈에서 연계가 열린 거죠.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도 연계가 그래서 기도했고 야 그러네. 그러면 나도 다임처럼 요셉처럼 성경 외워. 애운다가 됩니까? 네 실제 삶은 그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